네,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10년 이상 세계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불황을 기술력 개발의 기회로 만들면서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기업 생존 보고서, 오늘은 기술력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지키는지 작지만 강한 이 업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재훈 기자입니다. 10만 톤이 넘는 컨테이너 선박, 초호화 크루저선. 모든 선박은 화재에 대비한 특수 소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선박 소화장치 생산업체는 바로 부산에 있는 NK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30% 이상, 국내 60, 70%를 공급해 왔습니다. 전 세계 선박 10대 가운데 3대가량이 이 회사 제품입니다. 특히 세계 인류 상품으로 등록된 고압 CO2 장치는 국내 시장만 87% 이상 차지합니다. 자체 개발 기술력에 구매자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벌써 10년 이상 독점형 시장 지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 물건에 혼이 가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이 깜짝 놀라는 좋은 물건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또 다른 기술력으로 이어져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선박의 바닷물을 소독 처리하는 수처리 기술을 상용화시켰습니다. 향후 25조 원의 시장이 예고되면서 이 업체는 오존 공법에 대한 축적된 기술력으로 10%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NK의 기업 문화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약속 경영과 분담 경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술 경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업체는 전문 기술 사장제라는 독특한 경영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각 공정마다 10개의 별도 회사로 분할했습니다. 독립 운영이지만 각 회사는 NK의 설비와 이익을 공유합니다. 품질 개선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자유를 통해서 뭐 누구의 지시도 없이 뭐 내가 내 거니까 내가 스스로 개발하고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하청이나 협력업체가 아닌 동반업체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20년 이상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래를 보고 가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고 불황은 곧 제2의 기술력에 투자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문제점과 시행착오 우리 재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하나 기술이 돼가지고 아주 선두주자로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뒤처지지 않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실용 신안과 특허만 150여 가지. 한때 에너지 용기에 대한 설비 투자로 잠시 주춤거렸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재도약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만드는 기업 문화. 불황을 이기는 생존의 비밀입니다. KNN 진재훈입니다.